오늘의 요리는 중화요리 짜파게티입니다. 짜파게티라고 이게? 네. 아, 이건 짜장면인데? 어, 냄새가 짜장면 냄새가 나요.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킨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오, 거의 냄새도 진짜 중국 음식점에 온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면은 보니까 짜파게티가 맞네요. 면은 네. 짜파게티가 맞는데 이런 재료들이 우리 중국 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되어 있네요.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와, 이게 짜파게티라고?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돼지고기 카레용 안심 부위를 넣어서 해가지고 더 맛있어요. 배달시켜 먹는 간짜장 있잖아. 네. 그런 맛이 많이 나네. 재료를 따로 볶아가지고 해서 그런지 이 정도 맛이면 눈 감고 먹으면 통과는 힘들겠는데? 진짜 짜장면 같죠? 딱 간짜장의 그 맛 그대로입니다.